2020년 6월 4일, 3kg 다이어트 성공 후 유지 중이에요. 몸무게를 재볼게요. 요즘 0.5kg 쪘어요. 저 머리 어젯밤에 감고 잔 거고요. 요즘 머릿결이 너무 많이 상해갖고 샵에서 하는 트리트먼트 있잖아요. 그거 매일 집에서 해주고 있는데 머릿결은 진짜 좋아져요. 지금 효과 보고 있어요. 떡져 보여요. 제가 해보고 진짜 효과 좋으면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매일 아침 ABC 주스를 갈아 먹어요. 이 커스터드 크레이프 제가 만들어 보고 너무 맛있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주 해 먹어요. 댓글 중에 빵 먹고 싶을 때 어떡하냐는 게 댓글 많았었는데 전 이렇게 0칼로리 에리스리톨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먹어요. 와. 와, 상큼하다. 군것질이랑 빵 좋아하는 빵순이 분들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운동 후에 여기가 림프 쓰레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해요. 여기가 뭉치면 얼굴 붓고 되게 안 예뻐지거든요. 이렇게 공으로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이쪽도. 여기를 잘 풀어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두들겨주세요. 나중에 오십견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칭으로 오늘 운동을 마무리를 합니다.
2020년 6월 5일 몸무게를 재볼게요. 45.6kg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0.5kg이나 빠졌어요. 여러분들도 제 레시피로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꼭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맛있는 다이어트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